이 밖에도 금천구 의회에서는 다양한 지역 내 이슈들이 구정질문의 주제가 됐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역개발 관련 주제였습니다. 엄중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종합병원 유치와 공군부대 이전, 그리고 지하철 신안산선 사업. 금천구 내에서는 개발 3종 세트라 불리는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이 중 신안산선과 종합병원 유치는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군부대 이전은 현재로선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 구의회 구정질문 답변에 나선 집행부 해명은 사드 탓입니다. 금방이라도 군부대 이전하여 개발도 같이 2010년도 가을 군부대 이전 후 서울시 SH 공사 개발 전시를 금천구 여러 단체 명의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야당 보석을 떨었는데 사드 배치 등 국방부 내 많은 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다소 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국방과 앞으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 구청 입장에서는 사업 주체인 코레일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천구청역 이용객 증가 및 주변 변화에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천구청 역사가 새롭게 탄생되기를 바라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 코레일, SH공사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이 밖에도 주거지와 인접한 재활용적 환장 이전과 관련해 금천구는 오는 2021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